뭐 멤버들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. BI가 제일 많이 바뀌었고요.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에 가서 BI가 그렇게 밝은 아이인 줄 몰랐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락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닙니다. 오락부장은 그 누구도 BIC한테 맡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. 내가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책임감, 사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. 네. BI의 진짜 행복한, 그리고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도 제일 수학여행에 대해 그 추억을 말하는 멤버는 BI였기 때문에. 네.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어요. 그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쉽네요. BI의 처음과 끝이 다 나옵니다. 예, 이 매너부터 시작해서 뭐 낯가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BI가 어떻게 변신했는지도 이것 또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. 아, BI도 무척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동의합니다. 네, 이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이게 동의하는 부분. 사실 막 아이콘 멤버들한테 이제 물을 떠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 막 저희는 물을 갖다 주고 막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주고 굉장히 젠틀했습니다. 네. 근데 그 저희가 대놓고 이렇게 그 동경 소녀분들과 한 줄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정말 대놓고 저희한테는 물을 안 주고 그냥 건너뛰고 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레이디 퍼스트라고 내 여성분한테 이제 먼저 레이디 퍼스트는 알겠는데 세컨드가 네. 없었잖아요. 저희가 지금 세컨드도 아니었어요. 네. 뭐 본인에게 어떠한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 재밌으실 거예요. 왜냐면 윤형군이 그런 행동들이 저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방송에 보여지실지 또 그런 윤형군의 그 귀여운 매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.